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야기해야 될 게 사회 변화의 필요성. 자, 우리가 낳는다라고 할 때 개인의 변화만 가지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특히나 당사자 보고 네가 변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눈의 이야기는 선순환 악순환의 개념에서 당사자 하나가 변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당사자도 변해야 되지만 환경도 변해야 돼요. 당사자 안에서 돌아가는 악순환이 멈추고 그게 다시 선순환으로 돌아서야 되지만, 환경에서도 악순환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환경이 제거되고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 하나만 변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당사자가 변할 수 있게끔 수월하게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가족이 긍정적인 환경, 양의 환경, 좋은 환경을 제공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인데, 이것이 한 개인의 차원에서, 한 가정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도 당사자들로 하여금 악순환이 돌아가게 만드는 우리 사회 전체의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제거되고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돼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당사자들이 일어서기가 쉬운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말하는 회복이든 재기든 리커버리든 또는 낫는다는 거든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사회 전체가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고. 자, 그럼 사회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어떤 사회 변화? 하나가 기존의 잘못된 치료 관행을 개혁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기존의 우리 사회가 너무나 권위적이고 우리 환자를 치료하는 방식이 너무나 권위적이고 너무나 강압적이고 너무나 온정주의적이에요. 온정주의라니까 잘해준다, 따뜻하게 대한다를 온정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번역이 잘못돼서 그래요. 학술 용어에 온정주의라고 해서. 그런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온정주의라 하면 안 돼요. 온정주의가 아니라 이것은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파터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걸 법률 용어에서 후견주의라고 번역하자 하는 주장도 있어요. 후견주의, 가부장주의, 내지는 독재주의예요. 우리 옛날 박정희 시대 때 보면은 국민들을 위하고 보호한다는 거 하에 두발도, 머리도 정부가 정해서 머리 길면 다 잘라버리고, 치마도 길게 입으라고 치마 무릎 위로 올라오면은 또 뭐 하고 등등 다 간섭했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런 게 온정주의예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과 치료 관행이 온정주의예요. 자기 뜻에 안 맡겨주고 하나부터 열까지 의사가, 전문가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고 정하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의료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죠. 상당수 가정이 그 방식으로 돌아가요. 부모가 다 결정을 해요. 이런 게 지금 온정주의가 치료의 가장 큰 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방해물이 온정주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달리 말하자면 자기 결정권을 존중 안 해준다는 거예요. 대신 결정한다는 거예요. 의사가 대신 결정하고 부모가 대신 결정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의 잘못된 치료관행이 개혁돼야 된다는 건 뭐냐면, 치료에서부터 모든 게 자기 결정권을 중요시 해주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모든 치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치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고, 기존의 잘못된 정신보건 정책을 개혁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국가는 우리 정신장애인들에게 무관심해요. 한 번씩 관심을 가질 때가 있는데, 신문지상에 뭔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 관심을 갖고 한 번씩 몇천억씩 예산 편성을 해서 일시적으로 쫙 뿌려요. 근데 그 돈을 전부 다 전문가가 하자는 대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그 돈을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결정권이라는 면에서 볼 때 그렇잖아요. 당사자한테 물어야 될 거잖아요. 너가 뭐를 필요로 하느냐? 가족들한테 물어야 될 거잖아요. 뭐를 필요로 하느냐? 그래서 그 필요로 하다는데 예산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럼 보세요. 가족들만 하더라도 뭐를 필요로 하느냐 물으면 제가 볼 때 당장 1순위 올라오니까 가정 방문 좀 들어와 주십시오. 그거 아니겠어요? 가정 방문 좀 들어와 주십시오. 집에 꼼짝을 안 하고 있는데, 애가 있는데. 그럼 우리 당사자들한테 너가 뭐를 필요로 하느냐? 뭐 정부가 돈을 지금 몇천억을 지금 집행을 해주려는데 너 뭐에다가 필요하냐? 당사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우리 여행 다니고 싶은데 여행 다니는 거 좀 경비 좀 보조해 주세요. 할 수 있죠. 아, 나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컴퓨터 마음대로 못하는데 컴퓨터 좀 설치해 주세요. 통신료 좀 무료로 좀 해 주세요. 당사자들이 뭘 원할 건지, 가족이 뭘 원할 건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당사자들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면 우리 진짜 치료를 해나가려 그러면 진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고 정책이 그쪽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안 물어보거든요. 의사들한테만 물어보거든요. 대학병원 의사들한테만 물어보면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이렇게 해야 치료가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정부에서는 돈을 분명히 몇천억을 풀었는데 당사자와 가족들은 도대체 흔적이 없어요. 뭐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정부는 뭔가 바꿨대요. 현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재 우리의 정신보건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보건정책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놔줘서는 안 됩니다. 그 왜 정신보건정책이 이렇게 흘러가느냐?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에 눈을 떠야 되죠. 과거에 우리가 소비자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소비자 운동이라고 하는 게 제품도 다 비교하고 기업체들이 가격 책정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부실한 제품 못 만들게 소비자 단체가 다 감시 감독하고 등등 하니까 이게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쪽 정신과 영역은 그런 뭐 소비자 단체도 없고 활동을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쉽게 표현한 보험이에요. 쉽게 표현한 보험이에요. 조현병 조울증은 한번 이게 제대로 우리가 치료를 해주려고 노력해도 정말 다시 일어설 똥 말똥하고 될 똥 말똥한데 제대로 치료해 주려고 하는 약만 먹이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그럼 평생 동안 이대로 살으라는 이야기인데 네가 스스로 알아서 일어서면 일어서고 아니면 말고 알아서 자, 이 시스템이 되는 이유가 뭐냐 보세요. 정부 답답할 거 없죠. 전문가들 답답할 거 없어요. 한 번 환자는 영원한 환자다. 한 번 나의 고객은 죽는 날까지 나의 고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원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문제 생기면 무조건 입원 시켜라. 우리 입원비는 팍팍 지원해 줄게. 문제 생기면 무조건 약 먹여라. 약값은 팍팍 지원해 줄게. 정부는 그거거든요. 전문가하고 정부가 그렇게 딱 결탁이 되어 있으니. 그러면 손해보는 건 우리 가족과 당사자들만이 손해를 보는데 주위 자기가 손해보는 사람이 이 정말 그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아무 주장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말을 안 하는데 정부는 관심이 없으니 못 알아듣고 언론도 관심이 없으니 그걸 모르고 자 주장을 안 하니 정부 입장에서는 주장을 해대는 단체가 한둘이 아닌데 주장을 해대는 단체들한테도 퍼주기도 바쁜데 아무 주장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죠. 이 영역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 주장을 안 하면 이 상황 개선 안 됩니다. 이야기 당사자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튼 지금의 잘못된 정신보건 정책이 개혁돼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언론의 잘못된 보도관행이 개혁이 돼야 됩니다. 지금 언론의 보도관행은 편견 조장만 해요. 계속 우리 조현병 환자들 치료받으면 낫습니다 라는 이야기만 해요. 입원시키면 낫습니다. 약 먹으면 낫습니다 라는 이야기만 해요. 그 수준 가지고 택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나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나을 것 같으면 제가 이 교육을 왜 하겠느냐고요. 다들 갖다가 TV만 틀면 다들 그 이야기 하는데 필요하면 입원시키십시오. 약 먹이십시오. 그 이야기만 하는데 그러면 저 같은 이런 교육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 수준 이상의 보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론의 잘못된 보도관행이 개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 일반인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인식을 개선하고 편견을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무지하잖아요. 우리 가족분들도 다들 무지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이 병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상태에서 이 병을 맞이한 거고 우리 당사자들도 이 병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상태에서 이 병을 맞이했기 때문에 초창기에 그렇게 악전고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입원을 몇 번씩 반복해서 시키고 하면서 결국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차차차차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미리미리 알려주면 우리가 이런 시행착오를 안 겪어도 되는데 또 발병하자마자라도 바로 병원에서 알려주면 시행착오가 적을 텐데 거의 방치 수준이잖아요.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알려주려는 노력도 없고 등등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조현병, 조울증 하면 뭐 이런 병에 걸려서는 안 될 것 같고 이 병에 걸리면 무슨 사람 무슨 폐인인 것 같고 고장난 것 같고 정말 뭐 기필코 그 병을 고쳐야 될 것 같고
이런 거잖아요. 이 잘못된 조현병과 조울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 자, 조현병과 조울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 잘하다 보면은 아니에요. 이 조현병이라고 하는 게 그 안에 숨은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조현 기질이. 이게 악순환 선순환에 대해서 악순환으로 가니까 병으로 돼버린 거지. 선순환으로 가게 만들면 그 안에 있는 강점들이 발휘가 될 수 있는데 조현도 그렇고 조울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여하의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릴 거냐. 이걸 연구를 하면 되는데 없애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좋은 걸 왜 없애느냐고요. 조울 기질을, 이 좋은 조울 기질을 왜 없애야 되는데, 조현 기질을 의심하고 분석하고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건너는 이 좋은 조현 기질을 왜 없애야 되는데요. 그 기질을 잘 발휘하게 해주면 거기에서부터 작품이 나오는데,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치료라는 미명하에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작품은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없애려고 하니까 결국은 사람이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조울의 기질을 없애버리면 사람이 무감각해진단 말이에요. 조현도 마찬가지로 무감각해지는 것이고. 이렇게 결국 인생이 그냥 잘 피어날 수 있었던 인생이 그냥 완전히 회색빛 인생이 되는 거고, 총천연색이 아니라 회색이 되는 것이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밋밋한 인생으로 그냥 사고 안 치고 살게 하는 이걸 치료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치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그게 진짜 치료지. 사고 안 치게 만드는 거 이건 치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정신질환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 단지 약 먹어라 위험하지 않다 이런 종류의 지식이 아니라 진짜로 조현이라고 하는 게 뭔지, 조울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보석을 지니고 있는지, 그게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하는지 이런 걸 알려주는 이런 교육이, 이런 게 일반인들한테, 그러니까 말은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일반 대중들한테 널리 널리 전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병이 발병하기 전에 모든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현이 딱 발병하면 바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따다다닥 움직이고 부모들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당사자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사회 일반인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편견을 나가야 됩니다. 편견을 해소해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분들, 가족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필요하다면 새로운 모임을 만들고 육성해 나가야 됩니다. 기존의 가족 모임이 도대체 제 역할을 안 하더라. 그러면 내가 가족 모임을 새로 만들어야죠. 먼저 깨어난 사람이 먼저 만들고 먼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 자식이 급하니까, 또 당사자들 입장에 지금 당장은 내가 급하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 공부해 나가고 스스로 노력해 나가면서 이제 좀 내 자식은 이제 좀 살만하다, 또 나는 이제 살만하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오는 겁니다. 아무튼 사회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